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고, 오늘 첫 번째 조정 구간에 음봉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일 종가보다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양봉이다라고 좀볼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때의 고점과 이때의 고점을 쌍봉? 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얘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여기서 쌍봉이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요,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충분히 눌리는 구간을 우리가 좀 지켜볼 건데, 이 눌리는 구간이 지금 얼마예요? 거의 한 18만 원이고, 우리가 보려고 했던 이 16만 원까지는 하락 구간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 만에 이만큼 떨어진다? 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얘가 이렇게 종목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7%, 8%, 11%, 8%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이면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매수를 또 걸어놓고 기다리기보다는 한번 정도 기다려보자는 거죠. 한번 턴을. 얘가 여기서 조정을 이렇게 받고 이 쌍봉을 만들어 놓고 돌파가 시원하게 나오느냐, 저항받고 밀리느냐, 이런 부분의 싸움이 될것 같거든요. 저는 돌파보다는 조금 밀리는 쪽으로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밀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어느 구간이에요? 요 검은색 선 또는 이 선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빠르게 오겠지만은, 좀 닝기적 거렸을 때는 이 선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 라인 근처, 요 라인을 우리가 좀 세팅을 해놓고 보기는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다 매수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표시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조금 기다려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저께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저께 영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또 파동을 하나 그려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모습들을 그려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라인 근처에 오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긴 했었죠. 뭐, 그래요. 일단 뭐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좀 세팅을 해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좀 세팅을 해서 좀 기다려 보는데,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요 영역 구간입니다. 요 검은색 선과 이 검은색 선 가운데 영역인데요. 얘가,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 전고점 돌파하러 가는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막 따라 들어가나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지는 마시고 지금은 우리 한번 조금 기다려 보자. 그러고 나서 확인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랑 같이 매매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 이번 주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지난주에 마감이 됐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한주더 연장을 한 건데요. 이게 다음 주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연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예요. 괜히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 많아라고 해서 좀 룰루랄라 보내다가 나중에 또 부랴부랴 하려고 하는데 또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기회를 아예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저희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매도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오는 이벤트가 아니죠. 10만 이벤트로서 저희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월요일날 이미 두 종목, 화요일날도 두 종목이에요. 지금 한 종목 갖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 중에 정리가 되겠죠. 이런 매매 저희가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번 같이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난 나중에 신청할 거야라고 하다 또 까먹어요. 그리고 나서 또 부랴부랴 나 넣어달라 하면은 이미 타이밍 늦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지금 신청하고 까먹고 계세요. 저희가 OT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를 해서 OT를 진행을 할때 초대해 드릴게요. 그때, 아, 내가 신청했었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